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y vs Imposter. 와우! 자, 오늘의 푸나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어몽어스 인포 스킨을 입혀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아예 인포 전용 모드가 따로 추가 돼가지고 바로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와, 야, 근데 이거 어몽어스 리믹스 버전 노래 왜 이렇게 좋냐? 오, 어몽어스 위크. 크, 지렸다. 첫 번째 노래, 서스서스 모그스? 수수수스 모그스? 두 번째 곡은 액팅 서스. 연기하는 인포?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만나러 가봅시다. 오! 오! 잠깐만! 헐! 여친의 상태가? 네가 우리 여친 죽였지? 다음은 너야. 오 마이 갓. 와! 총 들고 있고? 어? 근데 여친! 어? 썰린 상황에서도? 뭐 비트 죽이고 있는 거 실합니까? 좀 굉장히 기괴한데요? 야, 그 어몽어스 사운드랑 싹 다 그 효과음 넣어가지고 리믹스 버전 만든 것 같아요. 역시 여친 세계관 최강자가 맞았어. 인포한테 썰린 상황에서도 랩 배틀을 못 참는 저 모습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제 무적이야. 그리고 인포 같은 경우에는 그 킬 모션 같은 게 다 나오는데요. 오, 입 벌려가서 공격도 하고 총도 쏘고요, 칼도 들고 있네. 가장 뭐랄까 어몽어스스럽게 만든 모드이지 않나 싶네요. 그 어몽 인포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나 근데 저 뒤에 여친 좀 어떻게 해줘. 무서워. 어? 아직 노래 끝난 게 아니었나? 오, 템포 올라가나 이제 슬슬?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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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저번 센즈보다는 훨씬 낫네. 아, 하드 모드인데도 편안한 거 보세요. 아, 이거는 오히려 하드 모드보다는 거의 이지 모드에 가까운데요. 괜찮아요. 뭐 인포 노래도 즐기고 좋지 뭐. 아, 근데 인포 이 자식 이거 끈덕지네. 오, 야, 마지막 인포한테 패배 사운드까지 완벽한 마무리. 자, 다음은 액틴서스. 이 자식, 너 방금 나 죽였지? 아, 뭔 소리야? 너 왜 인포처럼 행동하냐? 말 그대로 넌 날 죽였어. 아! 오! 뭐야 얘네들? 어? 좀비들이야? 와, 이 랩에 대한 집념 뭡니까? 인포한테 썰리고 나서 또 에이! 계속 랩 배틀! 에이! 비트는 좋아! 오, 끔찍하다. 이건 장르는 약간 트랩 같은데요? 에이,
에이. 어 잠깐만 야. 그 남친 죽더니 새로운 스킬을 얻었나요? 엇박을 타는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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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어이 무서워. 야, 약간 인포와 종말의 시간을 그런 즐기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이지 않나 싶네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저 진짜 여친이랑 남친이랑 둘 다 시체 돼가지고 랩 배틀하는 모습 왜 이렇게 좀 징그럽습니까? 아이 처음에 남친 시체 된 거 보고 깜짝 놀랐네 그냥. 뭐? 뭐야? 왜 노래 끝인가? 끝? 와 레전드 마지막엔 진짜 충격과 공포였어요. 예. 자 다음 모드는 자디 저컬 버전입니다. 저번에 자디한테 한번 코드기 당했었는데 저컬 돼버린 자디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화냐 이거? 나의 저컬 미로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서 돌아다니는 건 매우 위험해. 하지만 너 144 초저 해상도에서 고통받고 싶구나. 아니 내가 너 자디가 아니야 이거. 어 마치 유튜브 딱 영상 올라온 거 업로드 된 거 봤는데 방금 올라와가지고 화면 초저해상도에서 안 바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거 공감하시죠 여러분? 아 근데 자디 난이도 여전하네. 그리고 자디 생긴 것도 매우 심각한데요? 아니 저 해상도 좀 올려주세요 제발. 너무 불편해요 보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음질마저도 저퀄이야. 내가 알던 자디가 이게 아니라고. 아 보는 내내 좀 약간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난이도는 난이도인데 약간 시각적인 괴로움과 청각적인 괴로움 동시에 존재하네요 이거. 야 난이도 끝판왕 맞네. 시각 청각 그리고 손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엄청난 난이도의 자디. 봐도 적응이 안 된다 이건. 자리가 제가 깼던 게 좀 약간 판정이 좋았어 이게. 아 여기서 게이지 벌고 가지! 올라갑니다. 저퀄 자리도 그대로 깨. 와 빡세긴 하네. 간만에 한도 절대 쉬운 모드는 아니야 이거. 대신에 그나마 자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샌즈에서 나왔던 공시에 누르는 그것들은 많이 안 나와가지고 할만해. 제가 저번에 플레이했을 때 여기가 이제 끝구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마지막에 진짜 슈퍼 강력한 한방 제대로 큰 거 한방 옵니다. 자 기대하세요. 저 자리 생긴 거 좀 보세요. 저 어쩔 거야.
가자! 초콜릿 자티가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완전히 투명해져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자, 오늘 이렇게 가지고 Friday Night Funkin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가면 갈수록 골 때리는 모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재밌는 모드 나올 때마다 계속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자, 우리 형들 휴바.